국정감사 첫날인 오늘 언론의 보도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포털이 야당 친화적이라는 여당과 지상파와 종편이 여당에 편향되어 있다는 야당 간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는 단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황우여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총리를 향해서 한국사 국정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정회되는 등 공방이 치열합니다. 논란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허가한 심사보고서가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내용의 검증 주체가 조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환경부와 강원도 측은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노총과 국제인권연맹 대표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연대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정부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언론들이 정부 돈을 받고 정책 홍보 기사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주간 미디어 이슈들을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언론 편향성에 대한 평가와 언론 통제에 대한 비판. 오늘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격돌이 이어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간의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하는 19대 마지막 국감인데다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 매체, 그리고 포털뉴스의 공정성 여부가 가장 큰 쟁점 사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 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상대로 여야는 포털뉴스의 공정성 여부를 두고 부딪혔습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이 가진 영향력과 권력에 비해 그만큼의 책임을 지고 있는지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아침에 일어나면 네이버 틉니다. 밤에 잠잘 때 네이버 틀고 잡니다. 확인하고. 슈퍼갑이 아니라 빅브라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오마이갓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반면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의 포털에 대한 압력이 도를 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근거로 든 보고서가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제목만으로는 긍정, 부정을 그리고 중립을 분류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6개월 동안 누락된 기사가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부를 제외할 경우에 여야의 부정적 기사 건수가 사실은 야당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종편과 지상파 방송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종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별로 없다며 방송을 정치적 고려로 허용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연히 실수를 한 것은 경과해서 바꿀 수 있는데 상습범은 고의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시청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당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과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 역시 최근 MBC 뉴스데스크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영 의혹 리포트를 예로 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의원은 공영방송으로 할 수 없는 편파적 보도라며 이미 병무청, 검찰,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는 병무청, 검찰, 법원에서 이게 그 혐의 없다는 것이 밝혀진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다시 재수사에 착수를 해요. 이게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로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 죽이기,
한 겁니다. 근데 여야가 여전히 주요 상임위에서 포털 관련 증인을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이어질 국감에서 포털 뉴스 공정성 문제와 종편 지상파의 편향성 문제 등을 두고 이른바 언론 쟁탈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오늘 미방위 국감장에는 한국독립PD협회 소속 진모영 PD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MBN의 독립PD 폭행 사건 등 방송사로부터 외주를 받아 제작에 임하는 독립PD들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저도 방송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지만은 저도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언어폭력을 당했고 심지어는 방송사의 PD로부터 PD가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당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제작의 모든 부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장치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단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황우여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총리를 향해서 한국사 국정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황 부총리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정회되는 등 공방이 치열한데요.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가 초반부터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 감사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정회가 선언되는 등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정 교과서끼리도 사실이 달라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했습니다. 아직 학설이 정설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정리가 되어야지 이 상태로는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이 지금 학부모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육부에서는 그래도 혼란 없도록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여당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우리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아까 나눠주신 걸 보면 절반이 넘는 학부모와 이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대학교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든 간에 아이들한테만큼은 좀 하나의 좀 확실한 그 일관된 그런 그 역사관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1992년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인용됐습니다. 헌법 31조 잘 아실 겁니다. 교육의 정책 독립성 강조하고 있는데 92년도 헌법재판소가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판결한 내용을 우리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죠. 검정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양한 학설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은 학자들 간의 학설이 갈려 있어요. 예를 들면 한사군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할 거면 이제 그 학자들 한밤에 몰아놓고 결정하라고 할 겁니까? 똑같은 사실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학계의 수준이 아직 그런 학설이 달라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민정을 넘어서 자유지필, 자유채택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교육부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할지 여부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지필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지필 지침에 대해서 앞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전혀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극비사항이고 숭계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 다음에 시안공청회 하려면 시안을 개발했을 거 아닙니까? 시안을 개발할 때 참여했던 인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했고 이분들 이쪽 사항이 어떻게 되고
또 각종 이 시안 개발 가능한지 과정에서 회의를 했을 텐데 회의록 자료들 갖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초적인 자료, 이거 중요한 자료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내놓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우여 장관은 이번 달 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가 고시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국정교과서로 전환이 결정될 경우 국사편찬위원회가 개발에 착수해 3차에 걸친 심의와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칩니다. 완성된 국정화 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부지가 사냥서식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사한 보고서가 조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가 검증한 18쪽짜리 보고서 뒤에 검증받지 않은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을 붙여 52쪽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잖아요. 네, 저희는 오색도 경계. 네, 그러니까 환경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거를 그 KEI 이름으로 보내면은 조작된 거다 이런 얘기. 저희들은 52쪽짜리 보고서는 KEI가 전체를 검증한 것처럼 환경부에 제출됐습니다. 보고서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강원도 환경과장은 출처 표기를 못한 것뿐이라며 실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거 조작한 거 맞죠? 조작이 아니고요. 편집 과정에 실수가 좀 있었다고. 무슨 실수가 이래? 환경부의 케이블카 심의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검증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해놓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숨기려 한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장관 알으셨어요? 환경부로 이렇게 왔는데? 예, 그것은 저 의원님께 제가 지적해서 알았죠? 예, 그때 알았습니다. 이거 갖고 심사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지적하니까 이 KEI에서 보낸 자료만 가지고 했죠? 이걸로 심사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경제성 분석도 엉터리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총비용을 인건비로만 환산해도 노동자 한 명당 월급이 7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여기 110명인데 1인당 7만 원, 월급 7만 원짜리에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총비용을 산출하는 게 이게 과연 경제성 분석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경제성의 그 객관성을 가지고 검증하도록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제 진짜 그때 결정을 했었고요. 야당의 맹공과 달리 여당은 전반적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환경부가 가장 잘한 결정이 오색 케이블카라며 축하 세웠습니다. 환경부가 최근에 한 결정 중에서 가장 잘된 결정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소위 말하는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결정이다.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시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정감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6명 중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 1명만 불참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와 관련된 증인은 전원 출석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로 80일째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파업과 노동절 세월호 집회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입니다. 국제노동단체와 인권단체 대표단이 오늘 한상균 위원장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는 부당하다, 성장 위주 정책의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성지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EU FTA 시민사회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국제노총과 국제인권연맹 대표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정동의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한 국제노총의 요르고스 알틴지스 경제정책국장과 국제인권연맹의 미셸 키센퀘더 아시아 국장은 체포영장 발부 이후 80일째 민주노총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을 만나 한국 정부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nk you. We have great admiration for your courage to defend the rights of the workers in Korea. And we have raised many issues that that have to do with workers' rights in Korea and the shortcomings or the failures of the Korean government to respect those rights.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4월 민주노총 총파업과 세월호 집회, 5월 노동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요르고스 국장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인 집회 시위 주도가 한국에선 불법일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선 합법적인 행동이라며 정부의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했습니다. 국제인권연맹의 미셸 키센퀘더 국장도 집회 결사 등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정부에 반하는 입장이라도 의사표현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르고스 국장은 이어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국제기준에 미달해 있고 현 정부가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의 대표가 기업의 경영난을 노동조합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행태에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Let me say first that economic growth is not for the sake of economic growth. It needs to be shared, otherwise it is quite useless. If it's only to be enjoyed by a few industrialists who are running the business, Korea and especially the leader of the ruling party, it's actually quite dangerous that such statements are coming from the leader of a ruling party. In a country that is member of the OECD and it's part of the developed world.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는 노예 노동이란 표현까지 동원됐습니다. Then we would end up in pretty much a situation like Myanmar used to be 5 years ago, where you had extensive slavery used, and only few people would benefit from this. 한상균 위원장은 노사 정의가 재개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이 올 추석을 전후에 결과가 나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강행한다면 11월 총파업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관계를 회사가 쪽지머리에 주물르겠다는 본심을 반드시 지금 관철시키겠다. 그래서 자본한테 완전히 노동자를 마음대로 난도질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뭐 이미 총파업을 지금 결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항들을 지금 결의한 추석 뭐 전후로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나오게 되면 긴급하게 대응할 것이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공동화 새누리당이 최근 포털들이 정부 여당에 비판적이고 야당 친화적이다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했지요. 결과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부 돈 받고 홍보기사 쓰는 언론사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김성재 전 한겨레 신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는 미디어 이슈 집중 분석 첫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중앙 일간지들이 정부 돈을 받고 정책을 홍보하는 기사를 썼다. 이게 사실이라고 밝혀졌죠. 네. 예. 요즘 충격적인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언론계에서도. 근데 이번에도 이 건도 굉장히 저는 충격적인 그런 일로 그 생각이 됩니다. 그 기사가
기자가 취재해서 쓴 기사가 아니라 취재를 해서 쓴 기사라고 할지라도 정부로부터 광고주도 아니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썼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국회의원 한정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데요. 이분이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홍보대행사에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이제 언론사에 쭉 나눠준 거죠. 나눠주면서 예. 이런 기사를 써달라, 맞춤형 기사를 써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기사가 나온 것까지 그 결과 보고서를 그 한정혜 의원이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네. 네, 방금 표지가 나갔었고요. 네. 지금 목차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제목은 2014년 상생의 노사문화 홍보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고 아까 표지에 나왔던 보고서고요. 예. 그리고 제출문 2페이지에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에게 제출한다는 그 내용이 있고요. 제출됐고요. 그럼 목차를 보면은요. 목차 그 챕터 2에 보면은 사업별 추진 내용 및 실적 있죠. 여기 보면은 언론 홍보 프로그램에서 조선일보 기획 기사, 문화일보 기획 시리즈,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또 한국경제, 문화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그 제도권 그 주요 일간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언론들이 다 이렇게 돈을 받고 정부에서 돈을 받고 기사를 썼다라는 그런 게 나오는데요. 목차였고요. 사업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 개요라는 게 이제 그 홍보 대행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받고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언론을 돈 주고 어떻게 사겠다라는 그 사업 개요를 말한 건데요. 말하자면 이 홍보 목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정년 연장 관련 임금 체계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홍보 예. 기간 보면은 작년입니다. 작년 14년 12월 말까지 돼 있고요. 2014년 12월 말까지 지금 화면에 네. 크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지난해 말이었죠. 네, 지난해 말까지였고요. 예.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5억 원을 이 홍보 대행사에서 예.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실행 프로그램 내용에서 보면은 언론 매체 활용 홍보, 그래서 중앙일간지 기획 보도, 경제지 기획 보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정부 정책을 홍보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예. 페이지 10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예, 보시면 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임금 체계 개편과 생산성 맨 위입니다. 생산성 포럼 조선일보 기획 기사 4월 17일 이렇게 쉽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또 문화일보 기획 기사 예산이 1,100만 원 들어갔다. 머니투데이 온라인 기획 기사에 1,500만 원. 또 한국경제 기획 기사 2,200만 원. 중앙일보 기획 기사 임금 체계 개편에 관한 건데요. 그래서 현 임금 체계 문제점과 개편 필요. 그래서 5,500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그 아까 홍보 내용의 목적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 노사 개편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노동 개혁을 하겠다라고 그 나왔는데 이게 아마 작년부터 정부가 준비를 해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작년 실행됐던 계획이니까요. 이런 이제 그 각 매체들을 에게 돈을 얼마를 내고 얼마를 주고 어떤 기사를 쓰겠다라는 계획이 쭉 잡혀 있고요. 이대로 다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보면은 실제로 보면요. 조선일보 기획 기사부터 볼까요? 예, 사례를 대표적인 네.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부터요. 조선일보 보도 일시가 예.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직접 보면은요. 그 다음 페이지 예. 22페이지 보고서 22페이지를 보면은 조선일보 기사가 실제로 나온 게 있는데요. 예. 14면 사위면에 게재가 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자리 잡으려면 유연한 교대제로 생산성 높여야 예. 이어서 뭐 토론회가 열렸는데 토론회 기사를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쓴 겁니다. 근데 이 기사를 썼는데 그냥 쓴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조선일보가 예. 돈을 받고 썼다는 거죠. 예, 방금 네. 보셨던 보고서에 나온 헤드라인 그대로 동일한 기사가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문화일보 네. 기획 시리즈도 한번 사례를 볼게요. 예, 화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2014년 11월 20일 그리고 21일 보도가 됐고요. 1,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예. 기사를 보면 문화일보, 현대오일뱅크, 신원 등 노사 문화 대상, 그래서 무분규 등 상생 관행 정착, 고용부 10개 기업에 시상을 했다. 이런 그 정부 홍보하는 그런 기사죠. 그리고 한국경제 기획 시리즈도 한번 보면요. 이거는 예. 작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보도가 됐고요. 2,200만 원이 지급됐다고. 예산이 편성이 됐군요. 예, 지급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종합 8면에 나왔습니다. 노동 양극화 풀려면 고용 유연성 높이고 대기업 노조 과보호 깨야. 이런 예, 상당히 상세한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면이 아주 다 이 관련 기사로 도배가 됐죠. 예. 네. 지금 31페이지에 아까 관련 내용이 있었고 32페이지에는 네. 관련 기사가 아예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네. 예, 지금 이 화면은 잘못 나가고 있는 화면으로 보이고요. 네, 이게 아까 나갔던 기사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언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때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든지 또는 뭐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베끼기, 받아쓰기 저널리즘 또는 하이에나 저널리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무슨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운 거죠. 굉장히 상품처럼 가격표를 네. 매겨놓은. 저널리즘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장사꾼입니다. 예. 돈을 받고 기사를 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언론사들이 이제 언론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죠. 회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광고 수입을 가지고 광고 수입이 보통 우리나라 시민의 80%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광고주한테 이제 돈을 받고 뭐 기사를 쓰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과거에 많이 지금도 있고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광고주가 아니고요. 정부입니다. 예. 정부가 돈을 주고 정부가 원하는 기사를 써준 거죠. 이거는 기자들이 정말 거의 영혼을 팔아먹은 정부 권력의 영혼을 팔아먹은 이런 기사들을 그러니까 저널리즘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럽고요. 그냥 장사꾼이다. 이렇게밖에 지금 생각이 안 되는데요. 예, 사실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광고주들이 네. 원하는 기사 내용을 네네. 써주는. 네네. 그런데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될 정부에 대해서 그대로 내용을 실어주고 비용을 받는다. 상당히 부끄러운 일인데 네, 이게 얼마나 크게 이슈화가 될지도 사실 좀 걱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예, 다음 소식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논란인 보도들이 있죠. 정부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논란인데요. 네, 같은 예산안을 두고도 이른바 진보 언론, 보수 언론 두 언론 간의 그 보도가 상당히 다르더군요. 네, 그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물론 시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게 2016년 내년 정부 예산에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통계 수치로 이미 다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제 그 약간의 시각차만 이제 가질 수는 있는데 지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게 이제 국민들도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 부채가 너무 높다. 그리고 가계 부채가 너무 높아서 이 가계 부채 폭탄이 터지면 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든지 그리고 재정 적자가 정부 적자가 너무 그 심해서 굉장히 지금 그 정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든지 청년 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통계들로서 이미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제 비판 경제 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고요. 이날 그 발표된 정부의 2016년 정부 예산을 보면은 예.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국가부채입니다. 국가부채가 올해 500억을 좀 넘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비중인 거죠. 그런데 내년은 이게 더 늘어나서 600억을 넘어서 650억 가까이 된다는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GDP의 40%를 넘는 게 처음이고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국가부채를 30% 뭐 이렇게 넘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지금 내년에 40%가 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런 지점들을 지적한다든지 관리재정수지, 나라살림인 거죠. 나라살림이 지금 굉장히 빚에 허덕이고 있다. 적자가 나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점들이 이 정부 예산을 들여다보면 다 나오는데요. 이런 팩트를 신문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언론사부터 보도록 할까요? 한겨레신문, 조선일보를 먼저 볼까요? 예, 조선일보 보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9월 9일입니다. 어제 1면에 쓴 기사인데요. 예. 내년 예산 빠듯하다. 일자리엔 16조 쓴다.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이 예산에 16조를 쓴다라는 팩트가 들어있죠. 근데 말하자면 이 기사는 정부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쓸까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받아쓰기 한 기사고요. 받아쓰면서도 정부가 의도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번 예산 편성을 놓고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은 일자리 예산을 늘리겠다. 정부의 경제정책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게 노동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홍보의 내용을 그대로 제목에 담아서 받아쓴 기사가 바로 조선일보 1면 기사였습니다. 예. 조선일보 4면도 볼게요. 4면을 보면은요. 청년 예, 일자리. 같은 날이죠. 네, 같은 날입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 최우선 21% 늘리고, 그리고 DMZ 전력 40% 증액하겠다. 이것도 정부가 발표한 홍보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내용을 그 제목으로 잡아서 일자리와 국방 예산 늘리겠다라는 기사를 썼고요. 예, 굉장히 보도자료에 있는 홍보 타이틀 같은 느낌이 상당히 드는. 네, 보도자료 제목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그리고 이번엔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같은 날 1면입니다. 그래서 복지와 성장 충돌, 387조 예산 딜레마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복지와 성장이 충돌하고 있고 387조 그 내년 예산이 387조인데요.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서 부재를 보면요. 복지 지출 123조 전체의 31% 차지. 또 GDP 대비 국가 채무 첫 40%대. 요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재정 적자 37조, 나라 가계부 빨간불.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복지 지출 123조 31% 차지한다라고 이제 제목을 뽑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복지 지출이 내년 예산에 나와 있는 복지 지출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과거 정권부터 10년 동안 그 평균에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복지 지출 증가액이요. 그리고 예. 그 증가액 자체도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연 증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그 복지 지출이라서 새로운 복지 지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동아일보에서는 복지 지출이 전체의 31%를 차지해서 꽤 많이 지출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도를 했죠. 그래서 복지와 성장이 마치 충돌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복지와 성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이런 아주 그 낡은 그 시각으로 예산을 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동아일보 기사를 또 한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예. 4면이죠. 종합면인데 한 번 늘린 복지 줄이기 어렵다. 예, 다음 화면 준비되면 이어주시죠. 네네. 한 번 늘린 복지 예. 줄이기가 어렵다. 아까 복지와 성장이 충돌하는데 복지를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워서 복지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의 기사를 썼고요. 또 그 다음 기사는 청년 1만 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고 예. 시간제 어린이집 150곳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또 일자리 문제를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데 예산을 많이 쓰겠다라는 그런 점을 이제 부각을 시켰습니다. 자, 중앙일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중앙일보도 이 기사를 일면에 9월 9일자 일면에 기사를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들, 딸 살리자. 일자리 예산 13% 늘려서 16조다. 이것도 지금 정부가 임금 피크제를 하자라고 예. 하면서 그 부모님들 임금 피크제로 급여를 줄여서 그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정책 홍보 방향과 똑같은 제목인 거죠. 오히려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중앙일보까지 봤는데요. 대체로 말씀드린 것처럼 조중동 일간지들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식의 그 제목을 잡아서 정부 예산에 대해서 기사를 썼고요. 한겨레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얼마나 다른지 또 비교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요. 예. 빈약한 세입 탓에 복지가 위축됐다. 나라 빚이 첫 GDP 40%대로 올랐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복지 부문 부재를 보면요. 복지 부문 예산이 6.2% 늘었지만 2005년 이후 증가율 두 번째로 낮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고교 무상 초등 돌봄 확대 예산은 빵원. 예. 박 대통령 공약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가 이번에 발표된 정부 예산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짚고 있는 기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독자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이고 한겨레가 사설도 이와 관련돼서 같은 논조의 사설을 썼는데요. 사설을 보시면은 희망과 비전이 안 보이는 내년 예산안 이런 제목을 잡아서 썼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일면 기사와 거의 같은 논조라서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예. 이번에 경향신문을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날 5면에서요. 국가 채무 GDP의 30%에서 35% 또 5년 불과 2년 만에 40%로 40%까지 늘었다라는 예. 점을 지적을 했죠. 이 국가 채무가 40% 넘고 재정 수지가 굉장히 그 지금 박근혜 정부 3년 내내 지금 적자거든요. 이 상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본 그 사람들이 보는 거죠. 가계 부채도 지금 가처분 소득 대비 160%를 넘어서 아마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경제 전문가들이 대체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 또 국가부채 문제, 또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놨지만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경제가 빚더미 속에서 이게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부채를 저렇게 늘리고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일부 언론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예. 뭐 일자리 만드는 데 지금 얼마나 쓰겠다라는 정부 홍보성 기사와 제목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전에 IMF 사태가 1998년 7년부터였죠. 7년 말부터 IMF 사태가 시작됐을 때 일부 언론에서요. 일부 언론이라고 뭐 말할 것도 아니고 조선일보에서 그런 사설을 썼습니다. 예.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위기를 조장하지 말라. 일부 언론에서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위기 조장하지 말라고 썼거든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펀더멘탈도 괜찮고 괜찮다라는 그런 기사와 그 사설을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위기가 그 굉장히 지금 커져가고 있고 경고등이 경고음이 울리고 있고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일부 언론에서 1997년에 조선일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또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안이한 그러니까 비판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부 홍보하는 이런 경제 기사를 썼다가 또 큰일이 나면 이 책임을 누가 질지 예. 정말 무책임한 언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경향신문에서 사설을 통해서도 또 그 부분을 우려했더군요. 재정적자가 걱정되는 내년 예산안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하나 보도했었는데 네네. 예, 이 부분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우려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한 가지 소식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언어 실태 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들의 막말 사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또 한 번 네. 지적이 됐더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종편 하면은 이제 보통 종일 하루 종일 종일 예.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방송이다, 예. 막장 방송이다 이런 이제 비판들을 많이 하고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꾸준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 자료들이 또 공개가 돼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예. 이 자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를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 하는 자료인데 여당 의원이 이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편 방송 가운데서 그 개국 이래 2011년에 개국을 했죠. 예. 그 개국 이래에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종편 방송이 어딘가 이걸 들여다봤더니 TV조선이었습니다. TV조선이요. 아마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TV조선이 4년 연속 제재 건수 1위를 달성했고요. 기록했고 그리고 그 주로 제재 사유의 절반 이상이 야당 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TV조선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제재 받은 건수는 190건이었고요. 예. 그 이게 전체 종편 그러니까 채널 A, JTBC까지 MBN 이런 종편 다 합쳐서 474건 중에 40%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게 다 TV조선에서 그 제재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야당 표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8%였다라는 거고 이 그 지금 말씀드린 자료 말고도요. 예. 자료 말고도 다른 자료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 이 자료도 야당 의원이 그 공개한 자료인데요.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그 자료입니다. 자료를 입수를 해서 그 이 자료의 제목이 방송 언어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특히 이제 JTBC의 썰전이라는 방송이 있죠. 저는 자주 보진 않는 방송입니다만은. 예. 그리고 역시 TV조선의 강적들이라는 방송에서 그 115건이 방송 품위 저하하는 표현을 남발했다. 예. 그리고 42건이 부정확한 표현. 그래서 전체 157건이 그 방송 언어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라는 그 지적을 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제재를 받은 TV조선이 제재를 받은 그 사례들을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장 심각한 프로그램으로 지적이 된 게 TV조선에서 장성민의 시사탱크라는 그 프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네.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저는 뭐 보진 않는 프로그램이라서 예. 근데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까지 18건의 제재를 받았고 이 중에서 17건의 사유가 야당 폄하였다. 그러니까 이 방송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일 편파 방송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예. 야당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이런 그 발언들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JTBC의 썰전이나 TV조선 강적들은 뭐 인신공격, 비하, 차별 이런 방송이 적절치 않은 그런 언어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도대체 이 방송들이 왜 저는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이런 이게 무슨 방송에 적절치 않은 그런 부적합한 표현을 써서도 문제지만 굉장히 편파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방송들을 하루 종일 이런 방송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지적을 하고 하면요. 저는 이 제재가 굉장히 좀 강력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제대로 이런 그 제재가 그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거를 제재하거나 또 제재에서 수정 개선이 되거나 하는 모습은 또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TV조선만 해도 제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나와서 썰전이나 강적들 같은 경우에는 웃고 떠들면서 이야기를 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편안하게 듣는 방송들의 잘못되고 또 왜곡된 반응 그런 표현들이 있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청자한테 흘러들어가는 것이 과연 건강한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작법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지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간 불편한 이야기를 숨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조합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무리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무거운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해야 할 말을 바로 할 수 있는 갈등을 치유할 줄 아는 국민TV가 될 수 있도록 그 뉴스K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